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기이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기증상 증후군, 희귀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즈 인사이더라는 매체에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예. 자, 볼까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 자, 첫 번째는요, 소화기관 발효 증후군. 점심으로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다고 상상해보라. 특히 와인이 아니라 주스를 마시면서. 여러분, 주스를 마시면서? 우리, 뭐, 흔히 그러죠? 그런데. 하지만 파스타만 먹고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취하는 이 증상은 발효 신드롬 및 자동 양조장 신드롬으로 불린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서 뭐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게 알코올이 되는, 그죠? 그런 증후군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뭐술 좋아하는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간에 엄청난 그죠? 그 부담을 줘가지고 그리고 늘 취해 있으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정말 위험한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발효 과정을 통해서 당분을 에탄올로 바꾸는 일종의 소화기관의 이스트 때문에 발생한다. 소화기관에 뭐 특정 효모들이 살고 있나 봐요.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종류의 이스트가 과도하게 많아질 때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이스트는 맥주와 빵을 만드는데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이스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특정한 종류의 항진균제 및 항생제 치료법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거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 뭐라 그럴까? 그 발효가 되는 그런 과정을 낮춰야 되니까. 항진균제 같은 걸 쓰면은 곰팡이들이 죽잖아요. 그쵸? 효모는 곰팡이 일종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다음에는 프레골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누군가를 볼때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마치 예전부터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경우는 저는 몇번 있긴 한데 저기 뭐 이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예,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쵸? 근데 어떤 이 프레골리 증후군의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흔히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프레골리 증후군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건가 보죠. 야, 이거 되게 골치 아프겠다, 그죠? 특히 이거 대인관계 이 불신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생기겠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군가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은 착각과 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야,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되게 어렵겠다. 그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뭔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증상이네요. 그래서 이 증후군은 뇌 손상과 관련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편집증적 성격과 결합되면 위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레골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종종 변장을 한 사람들이 자신을 뒤쫓는다고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건 무섭다. 그래서 이건 신경 정신병적이라고 하고요. 병적인 그러한 증후군이 프레골리 증후군이고요. 여담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는 레슈 니한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신체의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신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레슈 니한 증후군은 우리를 스스로 위험한 존재로 만든다. 이거 뭘까요? 볼까요? 이 증후군은 X 염색체의 변형으로 생기며 신체의 요산을 과도하게 생산하고, 그러니까 통풍 같은 거 많이 걸리겠네요. 그죠? 통풍. 요산이 축적되면 통풍 걸리죠. 그죠? 그다음에 신경학적 및 행동학적 부작용을 일으킨다. 구별되는 특징은 바로 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이고 남성에게 발생하고요. 그렇죠? X 남성은 그죠? X 남성은 저기 여기 보면 그죠? X Y 염색체를 가지고 여자는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는 여기 하나에 그죠? 요 X 하나에 이렇게 유전 저기 그 병이 걸리면은 그죠? 이게 변형되면은 그죠? 이게 레슈 니한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여자는 이게 하나가 있어도 그죠? 여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는 거겠죠? 생명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고요. 자해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발생하고요. 처음에 입술과 혀를 깨무는 증상에서 시작해서 점점 손가락을 깨물고 머리를 박는 증상. 어후.
또한 염증성 관절염이나 신장 결석 및 인지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역시 여러분, 이게 유전 질환이라 너무 위험하네요, 그죠?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다. 그다음에 스탕달 증후군, 여러분 이거 유명하죠. 스탕달 증후군은 뭐냐면 박물관이나 아트 갤러리를 방문하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여러분 스탕달이라고 하는 적과 흙을 쓴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죠, 그렇죠? 뭐 파르무의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거쓴 유명한,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렇죠, 그 박물관에서 예술 작품을 구경하다가 기절했다고 그러시죠. 실신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스탕달 증후군은 여기 보시면, 그쵸? 예술 작품에 노출되었을 때 심장, 기절 심장 박동 증가 및 환각을 느끼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심지어 실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후군은 예술로 가득 찬 도시를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명 플로렌스 신드롬이라고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저기 뭐지? 스탕달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작가 중에서 여러분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있어요.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은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난 캔버스에다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뭐 검은색으로 색칠하고 저뭐 이렇게 붉은색으로 색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추상 회화의 선구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림을 보고 기절하고 그런다고 하죠. 굉장히 화제가 되는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절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탕달 증후군은 정신적 장애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감정적 반응을 담당하는 특정 뇌 부분이 예술 작품에 노출될 때 활성된다. 그래서 역시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좀비는 일반적으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다는 특징 때문에 사람들을 무섭게 하죠. 그런데 이 코타르 증후군은, 자기가 보십시오, 자기가 걷는 시체 증후군으로 알려진 코타르 증후군은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 없거나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팔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이물질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저 정신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은 그 신체 부위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캐스트 같은 거, 그죠? 그런 기브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잡아 막 자기가 스스로 입으로 물고 뜯고 막 그런다고 하죠. 무섭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코타로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정신적 장애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거나 신체 일부분이 썩었다고 느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이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 있는 경우,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지만 심리학 치료, 또 약물 치료, 정신과 약물 이런 거, 그죠? 그다음 피카 증후군은요, 점토, 의료 및 분필을 볼때 식욕이 느껴지는 증후군이래요. 이건 처음 봤는데, 그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식욕을 느끼는 경우. 이거는 좀 징그럽다, 그죠? 그래서 이기증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얼음, 모발, 종이, 석고팬, 페인트칩, 돌, 흙, 나무, 석탄, 유리 및 분필처럼 비영양성 물질에 대한 강한 식욕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어우, 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특히 이 증후는 임신한 여성, 몸집이 작은 어린이 및 발달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뇌가 뭔가 좀 그렇겠죠? 관련이 있겠죠? 감정적 트라우마나 모성 박탈, 가족 문제 및 소화 방치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종의 위안 형태로, 그러니까 몰래 저기 숨어가지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분필 같은 걸 먹는다거나 이런 거겠죠? 어우, 끔찍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후군을 살펴봤는데요. 기이한 증후군들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은 정말 정말 인생이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은데, 진짜 이럴 때마다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